한계를 깨다가 지금 깨졌어요. 싱싱치 않은 건가? 냄새는 안 나는데. 요것도, 요걸로도 지금 마요네즈가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200ml짜리 컵인데 150 넣었어요. 식용유를. 어떤 식용유 종류라도 괜찮거든요. 그리고 이 마늘가루, 이 마늘가루를 넣으면 마요네즈가 굉장히 맛이 풍부해져요. 그래서 이거를 반 스푼. 그다음에 소금, 소금 반 스푼. 이렇게 일단 넣고 한번 해볼게요. 이거를 딱 고정을 시켜요, 아래로. 그리고 작동시킵니다. 이렇게 이제 식초를 조금씩 넣으면서 이게 50ml짜리인데 50ml 다 안 넣었거든요. 싱싱치 않아서 안 되면 어떻게 하나? 실온의 계란이거든요.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 됐네요. 맛도 괜찮아요. 저번에 해놓은 게 있어갖고 제가 넣어놓은 마요네즈 통에 종이 꽉 차서 새거 가져왔어요. 잘 넣고 제일 포인트는 그 칼날을 딱 바닥에 대고 하는 거.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. 어떤 식용유, 오일도 괜찮다는 거. 두 번째고요. 이 정도 용량으로 하면 딱 되네요. 저는 항상 이렇게 주먹국으로 해갖고, 아까 어떤 엄마가 마요네즈 하는 것 중, 용량을 가르쳐달라 그래갖고요. 들어가는 거를. 그래서 다시 찍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딱 하나 됐어요. 요거면은 식빵 두 개에서 세 개까지 만들 수 있겠네요. 두 개? 그 정도. 이렇게 오늘은 또 마요네즈를 하우스 마요네즈 만드는 걸 한번 찍어봤습니다.